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신발장을 이곳으로 옮겨왔는데요. 우선 예전부터 러닝화를 추천해달라, 헬스할 땐뭐 신어야 되나, 대장님은 뭐 신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밀었던 이유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신발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행을 제가 전문적으로 막 체크하거나, 내전, 외전, 이런 뭐 습관이나 이런 걸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맞는 신발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신발을 신는지만 공유해줘도 도움이 될 만한 버금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젯밤에 이제 어떤 신발들을 가져갈까 하다가 챙기다 보니까 좀 많은 신발들이 챙겨지긴 했어요. 우선 제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브랜드들이랑도 제가 뭐 협업을 하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마 모델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푸마 제품이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기도 해요. 좀 골고루 추천을 드리려면 제가 약간 프리한 상태에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운동 머하니 프로젝트처럼 배구 촬영이 잡힌다. 그렇게 배구화를 삽니다. 축구할 때는 축구화, 파워리프팅 같은 거할 때는 파워리프팅 선생님이 추천하는 파워리프팅화, 웨이트나 이런 헬스, 러닝을 할 때는 제가 자유롭게 저한테 취향껏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서 사용해 오고 있어요. 신발을 생각보다 자주 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인의 삶으로만 지금 벌써 몇 년째 사는 거죠. 한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직업적인 거, 운동적인 거, 취미적인 거에 맞춰서 신발이 굉장히 많지만 한 번씩은 다 훑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은 바깥에서 편하게 걷거나 뛰는 용,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파워리프팅 플랫한 슈즈, 그다음에 이쪽은 요즘에 제 신발장, 그리고 차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구화, 그다음에 이제 실내 운동, 전문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필요한 신발을 신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화. 축구화는 스파이크가 있는 축구화랑 풋살화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버금이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걸 추구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모두를 존중해요. 웨이트할 때 플랫한 슈즈 안 신는 게 말이 돼? 아, 오케이, 존중해요. 근데 나는 이걸로 그냥 플랫하지 않지만 이걸로 내가 무게를 얼마나 친다고 이걸로 그냥 러닝도 하고 하면 돼? 오케이, 존중해요.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순 있지만 선택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무조건 헬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발을 두개 과연 준비해야 될까?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금액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저는 이런 플랫 슈즈나 역도화나 이런 내 발에 맞춰서 필요한 신발을 구매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지까지 올라오려면 2, 3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구매하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내 발에 편한 신발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내가 선택으로 나는 이거랑 이거를 구분할 거야, 나는 그냥 이 편한 신발 하나로 둘다 즐길 거야 라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괜찮은 부분이 될것 같아요. 헬스화부터 가볼게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래된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이 나이키, 이게 리액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러닝에 되게 최적화된 신발이긴 하거든요. 앞코가 많이 떠있긴 해요. 그리고 쿠셔닝이 되게 좋고,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접어지다 보니까 점프 동작을 하거나 달리기 할때 굉장히 편한데, 발을 감싸는 느낌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2019년이면 벌써 몇 년? 5, 6년 된 거네? 야외에서 안 신었다는 건 이제 밑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그것도 작년에 이제 제가 푸마 모델을 하면서 나이키 제품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관하다가 또 신는 건 그만큼 제 발에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실내에서만 신으니까 헬스장의 라카룸에 이걸 항상 보관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냄새도 안 나.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 좀 깨끗하게, 내가 막 핑크 머리도 자주 하고 하니까 신어야지 했는데, 또 막상 손이 안 가요. 왜냐면 너무 퍼져 있어. 얘가 약간 좀 모아주는 느낌이면 얘는 좀 퍼져 있거든요. 물론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신었을 때 약간 느낌이 두꺼운 양말을 신는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F45. 낙성대에서 푸사오를 시작하면서 그 용도로 신발을 정해두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좀 무난하게 일단 두 컬러를 사봤거든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푸사오용으로 두고 하나는 실내 촬영이나 뭐 러닝용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게 그 친환경 소재로 아마 만든 그 제품일 거거든요. 파스텔 컬러로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이 민트색이 되게 그냥 눈에 들어서 샀는데 한두 번 신어보면 저는 딱 감이 오거든요. 내가 이걸 오래오래 신겠다. 근데 얘가 요즘에 좀 그런 신발이에요. 얘는 반대로 매장에서 봤을 때 제가 대충 한 번씩 신어보고 샀거든요.
나이키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품별로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 신어봐야 돼요. 235를 신는다 그럼 30, 35, 40을 다 신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봐서 이거 그냥 정 사이즈로 나왔나요? 좀 크게 나왔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노란색이 생각보다 튀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레깅스에는.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여기가 좀 도톰하게 발목을 감싸는 느낌이 있거든요. 복숭아뼈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단단한 느낌을 받아서 요런 데는 너무 부드러운데 여기가 딱딱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조금 있다. 얘는 시스루예요. 러닝 콘텐츠도 한번 신었는데 이렇게 손톱이 비쳐요. 엘리트 라인으로 운동 굉장히 전문가용으로 나온 신발이라고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가벼운 애들만 데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피디님들이 이거 세팅할 때 느꼈겠지만 저는 운동용으로는 무거운 신발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무조건 가벼워야지 된다. 약간 이런 주의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다 푸마할 때 신발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어요. 푸마에서 나온 러닝화가 굉장히 잘 나와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도 하고 그랬어요. 러닝화가 너무 편해서 팬분들한테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러닝화로 나온 거는 맞아요. 이거 보면은 런이 바닥에 써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제가 이거 바깥에 그냥 이거든 트렁크에 하나 놔두면 제가 언제 뛰어도 언제 걸어도 편한 신발이 차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아, 이게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일 거예요. 딱 봐도 트레킹화로 보일 텐데 트레킹화이기도 하지만 블로코어 룩이나 이런 약간 코트코어 룩이나 이런 거에 패션용으로도 산 것도 맞는데 일단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행 가면 많이 걷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번에 러닝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신발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행 갈 때 막 러닝화 따로, 실내화 따로 다 하기 힘들잖아요. 여행 때야말로 올라운더로 필요한 그런 신발이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배구화를 갖고 왔어요. 제가 체대 입시 준비생 출신이잖아요. 체대를 준비할 때 그 시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대 입시 준비생들이 아식스 러닝화를 기본 준비템으로 신고 입시 볼 때까지 활용을 하거든요. 체육관 바닥에서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게 딱 밑면이 이렇게 딱 접착이 돼야 돼요. 얘는 접지력이 굉장히 좋고 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용으로도 괜찮고 헬스장에 그 깔려있는 검정 색깔 고무 그런 바닥 면이랑도 접지력이 괜찮아서 얘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크로스핏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구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식스가 가성비가 진짜 좋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식스 굉장히 추천드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제가 파워리프팅화는 있어요. 하지만 헬스를 위한 웨이트 용도로 플랫하게 있진 않거든요. 반스랑 컨버스를 웨이트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커트, 데드용으로 따로 신발을 두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평생 어떤 웨이트 무게의 중량을 다루는 운동을 즐기면서 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 정도의 숙련자인 사람들은 앞코가 많이 들려 있어도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정도로 굉장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안전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숙련자이고 제가 운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막 부상이 날 정도로 뭔가 안정성을 못 잡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러닝화를 신고 기본 헬스장에서 올라운더로 그냥 사용하는 운동화를 신고 웨이트를 하거나 PT를 받는 게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루고 조금 더 스킬풀하게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감,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플랫한 거.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한 두 배 정도 가벼운 지금 나이키 슬레본이 있는데 얘는 한창 신다가 귀엽기도 한데 살짝 좀 중고등학교 때 신었던 실내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신다가 얘를 세탁에 맡겼어요. 때가 굉장히 잘 많이 탔어요. 세탁에 맡겼다가 푸마 모델을 하고 1년 반 만에 오늘 봉지를 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거운 신발을 어떻게 맨날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벼운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 근데 파워리프팅 너무 하고 싶다. 우리 트트 식구들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텐데 보시면 이게 노토리우스라는 브랜드거든요. 트트에서 구매한 거랑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제가 직접 산 거예요. 해외 직구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컬렉션을 모으려고 했는데 제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여기서 달아 없어지려고 하는 애가 얘거든요. 제가 얘 신고 막 대회 뛰고 했었어가지고 처음에 입문하면서 얘랑 이 색깔 있거든요. 그 두 개 제가 번갈아 신으면서 레깅스 색에 따라서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고 그래서 파워리프팅 슈즈도 제가 한 6, 7켤레 가지고 있다. 축구화!
지금 여기 안 꺼내놓은 애들도 있고 제 차에 또 있거든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푸마 거가 다섯 가지. 근데 맨 처음에 신었던 여기 없는 제가 골대녀 경기할 때 신는 그 축구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맨 처음에 축구 접할 때 선물 받아서 신기도 했지만 너무 발에 잘 맞아서 똑같은 디자인만 맨 처음에 선물 한 세네 켤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켤레째 신고 있고 얘도 보시면은 저희 스밍파 친구들한테 다 선물을 했는데 풋사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얼 가죽인 것도 있고 인조 가죽인 것도 있고 잘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축구화야 말로 진짜로 신어보고 좀 나한테 발 맞고 얘는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 받은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발에 딱 맞는 게 좋다, 뭐 약간 넉넉하게 신는 게 좋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딱 맞게 신는 편이고 밑창을 떼고 신다가 조금 늘어나면 그때 밑창 넣고 신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엄브로랑 고알레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류가 제가 거의 네 가지? 예쁘지 않아요? 올 화이트도 있는데 그거 신고 제가 올스타전 뛴 다음에 그걸로 또 꼴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약간 그런 좋은 기운을 주는 신발이구나 하고 근데 신었는데 그 다음 경기 때 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즘에 이제 저는 축구화를 정말 많이 신고 있고 더 많이 제품을 갖고 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하고 싶었던 거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헬스를 할 때 웨이트는 안전하게 앞코가 들리지 않고 발 전체를 뭐 바닥에 지지할 수 있고 접착면, 접지면들을 생각해서 좀 플랫슈즈 신는 게 좋고 러닝할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좀 앞코가 들려 있으면서 이런 약간 지면 반발력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게 좋다라는 정보를 드린 것보다 일단은 내가 어떤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기분 좋은 마음가짐을 운동용품이나 운동복을 구매하면서 동기부여가 조금 더 돼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것들 중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조금씩 내 거를 조금씩 선택해가면서 유연한 태도로 운동을 즐기고 또 운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 2년 안에 구매하고 생긴 신발들이긴 하네요. 또 신발장이 한번 싹 바뀔 때쯤에 한번 신발장 공개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히프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